XSFM입니다. PODERA 나이 들어 보여?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늦춰줄게. 앤서 19이니까. 주름 개선 특허 완료 리얼톡스. 랩으로 감싼 듯 탄력 있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리얼 앰플. 이번 주 마지막 사연, 코디네이션 사연인데 안승준 군은 마음에 드나 봅니다. 사진을 보고 신발 사연인 게 거의겠습니다. 워낙 또 신발에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시니까. 근데 슬쩍 봤는데 신발 사연이 아니네요.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추위에 피해 없이 잘 견디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파의 나날 중에도 유독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군납 물류 네. 일을 하고 있는 38살 직장인인데 일기예보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기야 아닌 곳이 얼마나 있겠냐만. 아, 문장 참 재밌네요. 일기예보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문장이 바뀌었는데 네. 위에 문장 추운 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일기예보가 당신은 아, 자 지금 안승준 군이 왜 웃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씨가 쓰신 문장은 네. 저는 청주에서 군납 물류일을 하고 있는 38세 직장인인데 일기예보도 그렇다 하더라고요가 문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일기예보가 한 말은 너는 군납 물류일을 청주에서 하고 있는 38세 직장인이다죠. 그렇죠. 숫자가 아니고요. 그거죠? 네. 그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왜 웃는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대단한 아니, 일기예보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되게 대단한 일기예보입니다. 난 누굴까?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일기예보가 너는 45살에 팟캐스터야.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노인네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위젯으로 날씨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날씨에 40땡세 직업이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다라는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기야 안 추운 곳이 얼마나 있겠냐만 이 날씨 덕에 요파시 사연을 다 써보게 되네요. 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에 새벽 4시에 일어나 보통은 첫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새벽은 더 춥죠. 그런데 오늘은 예보한 대로 평소 추위보다 한층 더 춥더라고요. 아니 일기예보가 안내한 걸 내가 들었던가? 안 들어서도 추운 건 추운 거니까 별 수 없이 수긍하고 첫 차에 올랐습니다. 네. 환승을 한 번 더 하고 시골 속에 자리 잡은 회사에 도착한 후 출근 지문을 찍고 펜을 꺼내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은 절반을 넘어갑니다. 거의 지금 기승전이죠. 네. 기승전까지 왔습니다. 클라이맥스예요. 네. 주머니에 손이 걸쳐지질 않고 미끄러지듯이 통과하는 손을 무한히 보다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네. 어 주머니? 저는 집에서 자주 그럽니다만. 네. 네. 시선을 아래로 하여 내려다 보니 저는 오늘 바지를 입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게 이제 씨의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보통 그 알실에서 이제 바지를 안 입었다 그러면 흔히 가세현을 얘기할 때 그런 말 쓰거든요. 정신 나갔다. 오늘 갈비뼈가 너무 아픈 날인데. 아, 정말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복권 당첨 꿈도 잘 안 꿔요. 우리가 자주 꾸는 꿈은 나갔는데 바지 없는 꿈. 그것이야말로 정말 꿈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죠. 복권 당첨은 꿈에서도 안 일어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꿈을 잃었어. 나는 바지를 안 입고 출근해. 혹시 꿈을 이루시려고요? 아, 물론 지금 이제 유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보죠. 아, 사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웃겨.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어쩐지 아, 담담해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평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뭐, 왜냐하면 호들갑 돈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어쩐지 아까 허벅지가 유독 춥더라니.
자, 다음 문장의 핵심입니다. 내복을 올 시즌 처음 입어봐서 며칠은 잘 입다가 오늘에야 타이트한 감에 겉바지 입는 감각을 못 느껴 바지를 또 입어야 하는 걸 깜빡하고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검은색 내복 내복에 나땡키 신발 코르테즈를 신고 계십니다. 네. 아, 그리고 굉장히 몸이 좋으세요. 아, 대퇴사두가 네, 대퇴사두가 발달해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해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투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육평가할 때는 아니지만 아니,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네. 굉장히 몸매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몸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프린터로 하고 네. 이게 까만 내복이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네. 만약에 그날 같이 근무하셨던 이제 직장의 동료 여러분들은 하계 올림픽 레슬링 중계를 보는 기분이 그러니까 들었을 가능성이 이게, 높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레깅스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네. 스포츠 레깅스라든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늘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속옷 아닌가? 라는 생각을 농담처럼 하죠. 그렇죠. 자, 야,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저렇게 입어 이런 생각. 자, 기초적인 기초적인 구분 보자고요. 너무 갈비뼈가 너무. 이게 안승준 군 정도 나이면은요. 네. 그 피로 골절이 그러니까요. 온단 말이야. 쓰던 거 계속 쓰면 금가는. 네. 네, 지금 오늘 웃다가 뼈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저희 더스틴 포에리한테 그렇죠. 발목 부러졌을 때. 계속 피로골절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뭡니까? 그 어릴 때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궁금해합니다. 아니 수영복 입고 사진 잘만 찍히면서 그렇죠. 그렇죠. 속옷만 입은 게 뭐가 부끄럽다고 이렇게 미친 맞아요. 소리 하는 그렇죠. 중년들을 봅니다. 왜 그걸 구분을 못 하지? 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전거를 열심히 많이 타는 동호인이야. 맞아. 겁나 쫄쫄이 비싼 걸 입었어요. 맞아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네. 혹시 문제 있죠? 이건 간단한 구분이었어요? 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회사 동료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 상상을 하면 웃기다라는 거죠. 계속 눈에 띄죠. 아, 눈에 띄는데, 씨가 오늘은 레깅스 아닌데? 저거 내복인데? 라고 했는데, 에 설마? 이러면서 다들 자신을 책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저건 내, 아니. 그렇죠. 맞아요. 자기 탓을 하죠. 하지만. 왜요? 혹시라고 저런 걸 못 입겠어. 그리고 이게 이제 남자분들은 이해하죠. 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떤 흉한 건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옷은 그 레깅스와 큰 차이가 있죠. 네. 지금 사실 잘 왜냐면 안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요? 앞에 지금 구멍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 내복 앞에. 그쵸,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그것마저도 아 요즘 레깅스 앞에 구멍이 있다니까 이럴 거라는 거죠. 다시 내 탓을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묘해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면 정말 아,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20명 중에 미친놈 한 명 있으면 나머지 네. 19명은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했을까 생각하면은 아직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기사님들 몇 분밖에 안 계셨지만 아직 어두우니까요. 이따가 직원들이 오면 어떡하나. 후임이 보면 놀릴 텐데. 팀장형이 보면 자전거 타고 왔냐. 설마 그러고 버스 타고 왔냐 말할까 싶었고 역시나 하나 둘 출근하면서 그대로들 반응하고 얘기하더군요. 저 깜빡했는데 이것도 컴프레셔 뭔가 하는 바지야. 자 앞뒤가 안 맞죠. 네. 이것도 바지라면 깜빡한 게 아니잖아요. 깜빡했단 말을 굳이 함으로써. 네. 네. 전 다음 줄이 제일 웃겨요. 라고 대충 둘러대고 회사에 남는 바지가 있어서. 왜 회사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상하지 않나요? 바지를 안 입고 간 것도 이상한데 회사에 남는 아이템이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사에서 벗고 집에 간 거죠. 그 사람은, 그래야만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야 왜 바지를 벗고 집에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에게 이런 일을 사연으로 보낼 수 있는 팟캐스트가 있었다면. 허벅지가 유독 춥더라니. 네. 그런 생각을 네. 집에 가서 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분이 요파씨를 몰랐던 거고. 요파씨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의 함정입니다. 바지를 안 입고 간 것. 네. 회사에 바지가 있는 것. 회사에 남는 바지가 있어서. 그래도 그거 입고 연말 작업 잘 마치고 퇴근했네요. 내일은 종무식하고 외식 시켜준다던데. 아니, 지금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너무 심플하게. 아, 어제 뭐, 지난주에 뭐였지? 아, 지난주 월요일에는 바지 한번 안 입고 출근했고, 화요일엔 종무식 있었지. 뭐, 이렇게 할 일인가? 그니까요. 와, 먹는 얘기로 돌리는데 난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식도 했는데 참 맛있었어, 고기가. 뭐 이런. 어떤 전형적인 요파쇼에. 또 있네요. 기대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한테는 핫팩을 공짜로 줘요. 아무 말입니다, 이제부터. 추울 때 아침에 두 개 켜고 흔들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입에서 절로 아 핫팩 너무 좋아 핫팩 으 뜨셔 히 핫팩 어떤 그 아, 미쳤잖아 이 사람 미쳤어, 왜 핫팩이야.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미칠 때 아니까 그러니까 무한해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스스로가 무한해 한 일을 겪었을 때 아무 개소리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신나한다던가 정딴소리. 네. 막상 써보니 누구나 어쩌다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일이었네요. 하지만 지난 역사 요파씨의 유구한 역사상 처음 온 사연이고요. 아니 이런 지점이 참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막 비난을 하면은 친구끼리 네. 왜 다 그렇잖아 막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네. 있죠. 아 그리고 갑자기 또 웃어 넘기려다가 화가 나죠. 그렇죠. 야 아니거든. 나 이걸 일반화 시키려고 설마 그러니까. 일반화 속에 숨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분들. 너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없지. 막 평생에 있어 꿈에서만. 일어날 네. 수 있는 네. 그런 일인데 이게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는 수십 년 된 클리셰 문장이잖아요. 네. 그게 어울리는 사연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파씨 오래 진행했지만 막상 써보니 누구나 어쩌다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일이었네요. 네. 근데 되게 추워요. 다들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내복 입을 때 꼭 겉옷이랑 두 번 입으세요. 그럼 겨울들 잘 나세요. 네. 씨의 사연이었고 이 짤은 저희가 지금 올릴지 말지 회의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약간 사진상으로 조명 탓인가 이렇게 그 정강이 옆쪽 부분에 네 텍스처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거 맞나요 이 부분?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보려고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스포츠웨어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게 맞다면 씨가 지금 위에 그 네. 윗도리 끝단이 좀 나왔는데 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양털 같은 건데 이제 요즘에 많이 입는 네 보통 이제 저 파카 이너 정도로 가끔 입는 네 근데 네. 이제 색깔도 또 비슷해 갖고 하이랑 네 아 진짜 실제로 봤으면 가관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TPO의 문제인데 네. 체육관 관장님은 가능한 코드입니다. 됩니다. 이거. 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직장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네. 네. 올려놓을게요. 굳이 지가 보냈는데 저희가 마다리는 없죠. 네. 교보제를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본에 충실한. 네. 네. 베이직 멍청이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